자 소개를 드리면은 마지막 연자는 김영인 선생님이시고요. 연세의대를 졸업을 하셨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도 하셨었고 지금은 아까 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영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룸에서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디지털 스퀘어가 의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아마 앞에 저희 김청원 선생님께서 또 최영주 교수님께서 또 조민 선생님께서 좋은 예시로 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오늘 의대생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꽤 오신 것 같고 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제 그런 기업에서도 조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의료 스타트업, 모바일 헬스 또는 뭐 이런 디지털 스퀘어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면서 어떤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게 워낙에 또 회사마다 케이스가 다를 거고 하지만 뭐 제가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 공유드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좀 잡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룸에 대한 뭐 소개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제가 이제 왜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됐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이렇게 잠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아이고. 네, 뭐 소개해 주셨었고요. 제 룸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룸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고요. 한국 회사라기보다 사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이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저희 뭐 지사를 내고 진출하게 된 뭐 계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대부분에 저희 위치하고 있는 미국 회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라든지 보험사 뭐 이제 그런 연구 기관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네 가지 제품군이 나왔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거는 4,300만인데 뭐 저렴한지는 돼가지고 그 사이에 또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정도 지금까지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어디 가서 룸에서 일하고 있다고 쭉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도대체 누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기능만 간단히 설명하고 좀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록 앱입니다. 기록을 한다고 어떻게 살이 빠지겠느냐. 뭐 보통 저희 이제 임상 환경에서 당뇨 환자들이나 또는 뭐 이제 비만 환자들이 이제 식사 기록을 해서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록을 해가지고 먹는 칼로리 양을 조절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더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녹아 있는 앱이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기록을 하고 운동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그룹에도 나누고 사람인 코치하고도 막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실제 세종 감염도 하고요. 또 이게 조금 더 만성질환 쪽으로 가면서 질환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또 코치상도 얘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실제 생활 습관 변화를 일으키는 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록 기능, 뭐 컨텐츠, 그룹 코칭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요. 저희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행동과학적인 좀 방법론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저희 회사 중요 인력 중에 심리학자 하나 있습니다. 응용 심리학 박사하고 미국에도 한 명 있고 한국에도 한 명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심리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코치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결국 사람이 행동을 바꾼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까를 제품에 많이 녹여냈고요. 그 덕분에 뭐 지금 B2C 앱 시장에서는 3년 동안 계속 매출 1위를 했었고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시장으로 넘어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그 딴짓한 의사들이라는 세션에서 공유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의대 다니면서도 계속 딴짓을 해왔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집에 독립을 좀 했었어야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뭐 과외도 많이 했었고 과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수학책도 몇 권 썼었고요. 그 쓴 경험 바탕으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퍼시픽 출판사에서 낸 케이메리 맥잡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시를 두 권으로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컨셉을 냈던 책도 있었고요. 협회 활동하면서 뭐 이제 미국 오사협 회장님 한국 오셨을 때 같이 막 컨퍼런스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글로벌 활동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한국만 있는 게 아니구나. 글로벌 의료 시장에 참 많은 게 있다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수련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ECFP도 따고 이제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 다 하고 이제 원래 작년 9월 달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비었길래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 이제 아시는 이제 멜리 하시는 선생님께서 누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사를 내고 있고 뉴욕이 본사다. 그래서 아 뉴욕이 본사면은 나중에 이제 매칭할 때 혹시라도 뭐 좀 잘 연결된 점이 있을까 해서 한번 이제 똑똑똑 두들겼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일해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다가 입사한 지 한 이제 한 2주, 3주쯤 지났는데 아, 이거가 진짜 앞으로 의료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겠다. 또 이 디지털 스퀘어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아, 이쪽 분야 진짜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련을 미루고 일단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한 1년 정도 일하면서 뭐 이런저런 좋은 경험들 하면서 있고 스타트업에 좋은 어떤 문화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본사 그리고 한국 그 다음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다양한 좀 글로벌 마켓 경험들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들 꼭 눈뿐만 아니라 도대체 의사가 왜 필요한가 그 김천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다른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신데 결국 이거 다 카운트해보면은 지금 스타트업 여러분들 의사가 손가락에 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지금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은 것도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의사를 채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업체 쪽에서의 일단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부담감. 도대체 몸값을 얼마나 줘야 되지? 돈을 얼마나 줘야 되지? 또는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왔는데 뭐 완전 저기 뚱뚱대고 소리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디지털 스퀘어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뭐 눈을 어떤 공식적인 루트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루트로 좀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그 B2C에서 B2B로 전환했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냥 일반 유저들 대상으로 앱스토어에다가 그냥 올려고 앱 파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보험사나 병원 같은 또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경제 이제 개인이 아닌 경제 주체한테 이제 뭔가를 파는 이제 B2B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헬스케어 쪽에는 뭐 보험사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들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소통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앱을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쪽에 니즈 병원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갔다가 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의료계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체중 감량에서 습관 개선으로 이제 그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아 단순히 이제 예전에 다이어트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는 컨셉에서 뭐 당뇨를 예방해야 된다, 고혈압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스콥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실제 세일즈를 하고 또 결국 사업체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의료계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의 니즈를 이제 아는 사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임상 연구를 해야 사실 이게 진짜 어떤 그 의료계에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서 또 FDA 인증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필요했던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제 룸에서 무슨 일을 하냐. 처음에는 세일즈 타이틀, 임상 연구 세 가지 목표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B2B 쪽의 세일즈 그다음에 그래도 스타트업에서 의사를 데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료계에 진출해서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타이틀을 뭐 상한 걸 수도 있겠고요.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들어가서 처음에 세 가지 역할을 기대했었고 뭐 열심히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 생각보다 제 업무 영역을 빠르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어떤 R&R 보통 저희가 말하는 roles and responsibility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끔은 장점이고 가끔 단점인데 업무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뭐 컨텐츠 개발하러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채용됐던 당시에는 저밖에 의사가 없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마케팅을 할 때도 병원 대상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보험사 대상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꾸 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주체도 좀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가서 피칭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또 한국에서는 코칭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코치들을 막 직접 채용도 해보고 그다음 팀 관리 뭐 예를 들면 어떤 코치가 나 오늘 이 코치랑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막 가서 중재도 해줘야 되고 그런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확장이 됐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의사의 역할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뭐 다른 역할까지 좀 하게 된 거죠. 뭐 눈 문화를 좀 소개드리자면은 뭐 보통 스타트업 하면 떠올리시는 여러 가지 문화들 뭐 물론 있었습니다. 효율적 의사소통, 수평적인 구조, 뭐 빠른 전략 및 뭐 수입 수정, 뭐 지원 회사거나 굉장히 다 공감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도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 회사가 한 70, 80명 전 세계 직원인데 지금은 거의 한 120명 정도 직원이 거의 1.5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대기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없지만 이제 중견기업으로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런 소통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이런 어떤 이 전반적인 이 스탠스가 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또 특히 한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또 토론 문화, 프로젝트의 애티튜드 회사가 24시간 돌아가고 출장 가고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외부 생활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영어를 뭐 소통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정도로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영어를 그냥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영어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좀 맞닥뜨리다 보니까 처음엔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을 영어로 좀 더 잘하고 덜하고 뭐 수사가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토론 문화에 얼마나 내가 적응되어 있는가 어떤 현상이 또는 어떤 주제가 더 올라왔을 때 그거에서 얼마나 디스커션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프로액티브한 그 애티튜드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룸에 대해서 좀 더 소개 드리면서 오늘 뭐 아까 앞서서 다뤄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빅데이터로서 생활습관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김청원 장님께서도 여러 강의에서 많이 이제 인사이트 주셨던 거는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모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핏빅부터 시작해서 액티브 트래커들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의 디지털 스킬 업체들이 그 어떤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그리고 그거에 집중했었고 근데 이제 한동안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so what? 도대체 뭘 이걸로 하겠냐는 거죠. 그 실제로 제가 저희가 일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보미팅이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특히 생활습관 데이터는 거의 한 지금 90 묻습니다. 그냥 대충 저희도 감으로 업계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90% 이상이 다 걷기 데이터다. 걸음수다 라는 거죠. 걸음수도 심지어 이런 어떤 뭐 GPS 기반의 걸음수가 있고 그냥 액티비티 트래커 안에 들어있는 뭐 피도미터를 통한 게 있는데 GPS 트래킹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또 데이터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데이터는 또 많이 차지를 하고 근데 별로 쓸모는 없고 그런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핏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데이터 트래킹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오래 취하고 있을 거고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살을 빼줄 거며 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룸에서는 좀 그런 행동 변화를 조금 더 사실 초점을 맞춥니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식사를 기록했어요. 예를 들면 뭐 밥을 기록했다. 밥 한 공기 기록했을 때 그게 몇 칼로리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500kcal냐, 뭐 501kcal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밥을 먹는 습관을 바꿀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게 저희 그 회사의 그 일종의 히스토리인데요. 이 히스토리에 보면은 디지털 스퀘어의 분야에 있어서의 히스토리가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마켓 딱 처음 이제 오픈할 때 저희 회사 6번째 브로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피트니스 앱으로는 첫 앱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5개월 만에 전 세계 600만 다운 달성하고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앱이 원래 만들어진 건 GPS 기반으로 자전거나 달리기를 할 때 그 액티비티 트래킹하는 앱이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전체 사용자 90% 정도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걷거나 달리거나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걷는 데 많이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의 사이드로 이제 룸워크라는 또 이제 걷기 앱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들 체중 감량에서 쓰니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겠냐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룸코치라는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룸코치 앱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식사 기록이 추가되는 앱이고요. 체중 감량에 있어서 식사 기록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장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이제 식사 기록이다라는 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또 이제 받고 그거에 대한 기록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B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음식 DB를 이제 갖추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방 기능 코칭, 메시지가 알아서 아까 외장 예를 보셨죠. 그런 것만큼 당뇨 막 이렇게 특화된 앱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체중 감량에 있어서 식사 기록을 안 했으면 안 했다, 왜 안 해? 이렇게 기록 좀 해보라고. 기록을 안 했던 무조건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막 푸시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살짝 유머나 재치를 좀 섞어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우리나라 특화시켜서 식사 기록하고 가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행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메시지도 주고 또 실제로 유저가 세 번 동안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리스폰스 안 했다 그럼 그다음부터 메시지를 안 보내버립니다. 메시지 더 많이 보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저가 좀 편하게 느끼고 유저가 이 앱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설정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행동 변화 위주의 접근을 통해서 매출 1위 오래 했었는데요. 이쪽 마켓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아까도 이제 그 자녀한테 얼마짜리 그 혈당 비즈니스적인 측정기 사주겠다 얘기하셨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체중 감량 앱을 쓸 때 돈을 얼마나 쓰시겠냐는 거죠. 저희가 앱마켓에서 매출 1위를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마켓 사이즈가 글로벌리 별로 안 크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시장을 확장을 하게 됐고요. 때마침 미국에서 이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200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DPP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터디를 기반으로 YMCA를 통해서 열심히 DPP를 이제 미국 CDC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한 2020년도까지 2천만 명 대상으로 2천만 명한테 이걸 뿌리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한 재작년쯤에 보니까 200만 명한테도 이제 못 뿌렸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 같은 모바일 회사를 통해서 뿌리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그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CDC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지금 미국 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만으로 시작해서 식이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미국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랑 지금 2년째 NIH 그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사증후군 전담의 당뇨 고혈압 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도 좀 테스팅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고지혈증, 신부전, 심장기 암인데 저희가 무슨 앱을 써가지고 암을 치료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암 환자들의 어떤 식습관과 관련된 쪽을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내과 선생님도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 암 환자들 만나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암 환자들의 어떤 암 환자들은 오히려 체중을 감소하지 않는 쪽의 어떤 식습관 개선 그 다음에 어떤 케모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뉴트리셔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의 이런 앱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B2C 시장에서 얻은 이제 4천만 이상의 유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이 주로 이제 회사의 메인이었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유저들이 오래오래 쓰는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지율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잘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 그걸 바탕으로 B2B 시장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 루트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겪고 있는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데 중점을 두다가 그걸로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이 단계에서 뭔가 어떤 모바일 앱들이 전부 다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방에서 질환관리로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런 저희 같은 앱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B2B로 넘어온 게 한 2014년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헬스케어 분야는 진입장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확히 말하면 아직 엄청나게 큰 유료 매출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병원 만나서 얘기하면, 아, 임상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사이클은 한 뭐 10명 하고 1년 하고, 그 다음 다음에는 50명. 이게 미국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저희 같은 회사들은 당장 직원들 120명이잖아요. 저희 CEO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난다.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헬스케어 분야가 그렇다는 거를 지금 저희도 배우고 있고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좀 길다. 그만큼 저희는 이제 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향후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진입장벽을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헬스케어는 깁니다. 아시다시피. 제약사, 뭐 보험회사, 병원 정말 보수적입니다. 어떠한 비즈니스 주체보다도 보수적입니다. 그 사람 설득해서 사업화하고 실제 도모하는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료인이 개입한다면 의사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떤 롤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 시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업체에서 의사 없을 때 막 세일즈 하다가 잘 안 되다가 의사가 들어와서 그래도 의사끼리 얘기해가지고 좀 더 잘 풀릴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열심히 앱 만드느라 임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 때 이제 의사로서 아, 이게 결국 병원에 쓰려면 임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드라이브를 다른 업체보다 더 빨리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 위주 접근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입니다. 네. 이 앱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이 앱을 바라보시느냐, 사용성이 뛰어난 앱을 바라보시느냐, 또는 이제 내가 필요한 앱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앱을 개발하실 때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 필요하니까 다 넣어주세요 해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앱을 만드는데 그런 앱 지금 살아남은 앱이 별로 없습니다. 뭐 S대병원, 뭐 S 또 다른 이제 Y대병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원들이 대기업들하고 열심히 앱 만드는데 그중에 지금 살아남은 서비스가 잘 없죠. 그 이유인 즉슨 결국에 유저들이 안 쓰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유저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되게 이제 애자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반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더 의료로 끌어들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인데 지금 오늘 앱 사용률은 이제 한 460명 정도 국내에서 했던 객관적인 파일 데이터고요. 사용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만 이상. 연령별로 봐도 2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한 패턴 보이고 60대는 좀 낮지만 그래도 평균이 한 60% 정도 됩니다. 12주, 3달 동안 앱을 썼다는 거예요.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나올 줄 몰랐고 특히 60대 분들이 쓰실지 몰랐는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기록 앱이라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쓰지만은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생각합니다. 뭐 스타트업에서 이런 선생님들끼리 많아서 있고 뭐 김청원 선생님께서도 막 의견 많이 주시는데 자 그럼 의사가 100명이 있어 100명 다 스타트업에 들어야 해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95명은 임상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의료가 유지가 될 테니까요. 결국에 이런 뭐 제약, 보험, 산업, 정부, 투자, 스타트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거는 그 100명 중에 5명이고 아직도 5명은 한국사회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의사가 지금 11만 명이 되니까 거의 꽤 많은 숫자, 5천 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단순히 병원 생활을 싫어서 떠나서 이런 분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밖에도 힘든 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에서 제약하는 뭐 이런 비슷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 결국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특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스타트업 일을 할 사람인가 그 100명 중에 95명인가 95명이 아니라 5명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명 중에 1명에 내가 속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에서 얼마나 배우고 성장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대신 눈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활용했던 것보다 그 사이에 배우면서 활용하게 됐던 게 전체 업무의 한 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의료라는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전체 업무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를 새롭게 얼마나 내가 배우고 그거를 적응해 갈 이제 어떤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의지가 있는가고요. 또 이제 워낙에 이쪽 스타트업계가 이제 파이낸셜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뭐 스케줄 같은 것도 대기업처럼 언제 플랜 짜고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스테이블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인드와 또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
아팠어요. 아 이제 의사랑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근데 갑자기 스타트업을 가가지고 일을 하겠다. 내가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일한다. 그런 주의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던,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 있으면은 트랙이 어느 정도는 글쎄요. 그것도 뭐 병원에 남아있는 트랙은 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의사로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고요. 뭐 스타트업 다음에 뭐 다른 스타트업 취직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아니 다시 스타트업 다시 이제 임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앤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여기 의대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허는 따셔야 됩니다. 의대를 내가 중퇴하고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아, 의대 중퇴하고 창업해가지고 막 확 했다. 그거는 진짜 정말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의대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요. 일단 면허를 따세요. 면허를 따셔야 그다음 이것도 거의 제일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을 따셔야 되고요. 딸 때까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은 의사 면허 딱 때까지 진짜 공부하셔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빠른 면제에서 이제 의사가 딱 됐어요. 근데 헬스케어 딱 스타트업에 갔더니 막 와 다들 막 의사선생님 왔다 이제 막 당뇨 물어봐야지 그걸 물어봐야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 또 예를 들면 보통 그런 데 가서 임상 연구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피해 뭐 연구를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콜라비언스가 뭐니 뭐 데이터를 돌리는 것도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사실 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계실 때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좀 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인물형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 의사 모집 준비를 하다가 느꼈던 건데 저희 그 학교 선배 중에 강현석 선생님이라고 지금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막 또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USM이 매칭 설명회를 하시는데 완전 학생들을 다 겁줘서 다 돌려보냈어요. 미국 왜 오려고 하냐? 오만 개고생이다. 오지 마라. 막 열심히 막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미국 와서 트레이닝 받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트레이닝 받으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간만 보고 빠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막 메일을 막 100개씩 받으시니까 그렇게 겁을 줘서 진짜 올 사람들만 문의하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막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도 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굉장히 스타트업에 오시면은 막 갖춰야 될 게 또 너무 많고 시스템도 없고 뭐 굉장히 부채는 남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돼 있고 그걸 내가 정말 좋아하고 따라가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딴딴 의사들 그 강의하고 질문들을 막 주셔가지고 한 분이었는데 창업을 잘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창업을 왜 하고 싶냐 했더니 지금 의대 공부가 너무 싫고 이거 너무 짜증나고 빨리 의대를 졸업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 사업을 왜 하고 싶냐 아, 자기 집에 뭐 자기 뭐 미천이 있어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아직 아이템이 없대요. 그럼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창업 모르겠습니다. 저도 창업자가 아니고 하지만 창업자의 그 고통과 온 그 고뇌와 어마어마한 그 버든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아무나 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아이템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뭐 나는 나에게 그 아이템이 있는가? 그 아이템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빠르게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원하시는 내용 다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제 발표를 마치고요. 네, 질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